です。ジミンちゃんも大好きです。韓国ドラマとかもやっぱ好きですね。K-POP アイドルとか雑貨とか結構流行ってます。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것만큼은 질 수 없다? 드디어 2024년 트롯 한예전을 향한 국가대표 선발전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할 현역 가수들의 뜨거운 불맛을 기대하십시오. 네, MBN이 송년 특집으로 마련한 2024년 뉴플레이어 방산원전 K컬처가 불황을 뚫다. 오늘 2부에서는 제2의 K컬처 붐을 만든 한일 문화교류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요. 김경옥 한국외대 일본학대학 학술연구교수 그리고 양기호 성공외대 일본학과 교수 제 왼쪽으로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대통령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今週 東京では 早く桜が 開花いたしましたが 本格的な春の訪れを迎えたこの日に 私とユン大統領が将来に向け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共に開く 예, 양 교수님. 네. 사실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한일 관계가 사실 굉장히 지금 살얼음 판을 걷다시피 했습니다. 독도 문제도 좀 있었고 역사 교과서 문제, 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까지 산적한 과거사 문제들이 풀리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교착관계에 빠져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뭔가 돌파의 계기가 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징용 쟁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판결이 나와서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청구권 협정으로 1965년에 모든 게 종료됐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보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완강한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었죠. 그런 걸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 가지고 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한국 국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예. 것을 일종의 통 큰 양보죠.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결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지난 뭐 10수년간 일본 기업도 참여한 재판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양자 간의 입장이 지금 좁히질 못한 상태였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하겠다라는 점에서는 하나의 그 국면을 전환시키는 커다란 어떤 그 계기를 제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양국 관계가 빠른 속도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건 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사실은 오염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각국 간의 입장이 다 달랐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한 셈이 된 겁니다. 과하게 근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또 국제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됐고 지금 봐도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근데 사실 반론이랄까요? 이제 반발이랄까요? 이제 그런 흐름이 없지는 않았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든지 예. 이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그다음 진전이 안 되는 거죠. 한미 관계도 진전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한일 관계가 기본이다. 이건 전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지금 경색 국면인데 이걸 타개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 뭐 통 큰 양보를 했다. 그리고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호응했다.
그런 점에서는 정재계 모든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당히 관계 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통 큰 양보를 했고 일본도 여기에 호응을 해서 한일 관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나아지고 개선됐다. 혹시 체감하고 계세요? 네, 이게 통계나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체감이라고 한다면 예. 얼마 전 일본 NHK 그 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도 하고 또 예. 그 방송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일본 시부야 거리에서 그 이제 앵커가 일본 젊은이들에게 요즘 접하고 있는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 예를 들면 뭐 K-팝을 즐겨 듣고 있고 또 그 한국 아이돌들의 사진을 핸드폰에 붙이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예.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K컬처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그 일본 젊은 한국 젊은이들을 보더라도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예. 매력에 아주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그 뭐 젊은층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기성세대들도 요즘은 그들의 생활 속에 한국 문화가 아주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신옥구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한인타운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한국의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접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동네 슈퍼마켓에만 예. 가도 얼마든지 이제 쉽게 그런 그 한국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일 관계가 좀 밀접하게 그 바뀐 것 같다. 예예예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가요? 정치적 외교적 관계의 어떤 변화가 문화적 교류 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옵니까?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어떤 게 선이고 예. 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일 양국 국민의 어떤 문화적인 호감도라든지 체감 그 어떤 교류의 개선이라는 것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의 정치적 외교적인 관계 개선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원 시평론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런 어떤 양국 국민의 서로 상대국에 대한 네. 상대 국민에 대한 상대 네. 문화에 대한 호감도는 네. 숫자적으로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 영향 관계를 일단 좀 살펴볼 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우선순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사실 한일의 그런 양 국민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죠. 문화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그런데 정치 상황이 이렇게 유연하지 않으면 화해 국면이 아니면 그걸 내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표출하기. 네, 표출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 리더십이 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서로에 대한 호감도 표출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 콘텐츠나 또 문화예술 행위 또 관광까지도 이렇게 예. 오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정치 리더십을 양국이 보여주는 것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이게 표출이 된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앞서 지금 제 화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 숫자가 좀 나오는데 네. 한국인과 일본인이 현재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을 보니까 우리 한국인은 한 43.5% 네. 또 일본인도 비슷하게 45% 네. 정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여론조사가 한국일보하고 요미우리 신문이 예. 1995년부터 계속 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인 같은 경우는 43.5%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예. 1995년 42.7%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인 같은 경우 45%였는데 이것은 2011년에 53%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국과 정상이 도쿄와 서울을 오가면서 이런 전향적인 예.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여론조사 결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좋다라고 하는 응답이 40%를 넘을 정도로 이제 많이 차지했지만 네.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냐? 아니면 나빠질 것이냐? 뭐 이런 네. 응답을 보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동안에도 한일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계속 이제 진폭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또 상황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응답 결과인데요. 예. 그래서 한국인의 37.7%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12.6%는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47%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일본인들의 대답을 보면은 이 34%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3% 차이긴 하지만은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숫자는 3%밖에 안 돼서 오히려 이제 한국인보다도 훨씬 더 낮게 대답을 했고 60%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또 일본인들이 좀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정치적인 어떤 변수들을 계속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안정성,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신뢰도를 보면은 한국인은 27.6, 그다음에 일본인은 40%, 친밀도는 28.4로 한국이 나타났고 일본인은 47%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친밀도와 신뢰도 부분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일본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설수록 한국인들의 응답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설문조사를 잘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응답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가 아마 당분간 좀 계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양국 국민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국민은 일본인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친밀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 보실 때도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사실 역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우리가 먼저 더 일본인보다 더 일본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피해 당사자 입장이었고 그쪽은 가해 당사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역사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아무리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막 더 적극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자연스러운 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의 뭐 젊은이들을 보더라도 지금 뭐 일본 문화 콘텐츠, 양국의 문화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고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밀감을 사실은 그런 콘텐츠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의 친밀감이지 일본을 뭐 전체적으로 다 일본의 전체적인 것에 친밀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그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일 관계의 어떤 갈등 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이라든지 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본인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 뭔가 갈등의 단초가 우리 쪽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이 한 6할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많이 봐온 겁니다. 한일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독도가 문제가 됐다가 노무현 정부 때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박근혜 정부 때 쟁점이 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강제징용이 쟁점이 됐다가 이게 이제 진폭이 돼 있는데 어디까지나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갭을 좁히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약간 좀 담담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어떤 이제 그런 희망이 나면 아마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느끼고 있겠지만 예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물컵 절반을 채웠으니까 절반을 일본이 채울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강제징용에서 통 큰 양보를 했는데 일본인들이 가해자가 우리가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주겠다는데 일본 기업들은 지금 단돈 1엔도 내질 않았거든요. 예. 우리 기대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으로 검증 여부에 상관없이 이건 어디까지나 국민의 건강 주권의 문제거든요. 예. 이건 영향은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또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내에서는 평가는 높지만 우리 한국 내에서는 일본 위에서 또 평가가 높지 않다, 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사실 연령대별로도 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또 역사를 또 망각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 부분은 뭐 교육을 통해서라도 계속 이제 밑에 후세대에게 계속 전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걸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한 세대와 거의 공부하지 않은 세대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을수록 청년층일수록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느끼는 호감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너무 아쉬운 대목인가요? 글쎄 자연스럽다고 사실은 그 보는 게 조금 그 편안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교를 경험한 네.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네, 그렇죠. 전쟁에 네, 대해서 네.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본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인식, 뭐 또 신뢰도, 친밀도에서 한국의 18세에서 29세의 연령층들이 굉장히 이제 그 긍정적으로 답변이 예. 다른 세대들보다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청년들의 긍정적인 답변은 역시 이제 기성 세대들보다 그 피해자 컴플렉스라고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좀 적고 그 다음에 그 일본 그들이 보고 느낀 범위에서만 그 상대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본 예. 청년들의 응답 결과도. 한국 청년들과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국에 대한 그런 뭐 역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그들에게는 이제 예.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제 지금 시대에서 한국 청년들은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의 일본을 소비하고 일본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예. 한류의 확대의 그런 영향력 속에서 한국을 이제 발전하는 국가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예. 인식을 갖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참 한일 관계만큼 어려운 이 양국 관계는 아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는 또 다른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 어느 부분에 우리가 이제 강점을 둬야 될지 주안점을 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도 좀 말씀을 예. 드리면요.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대할 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나름대로 일본에 대한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가 더 비등하거나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IT 예. 기술을 포함해서 자동차.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그런 네. 게 전혀 없군요. 더구나 이제 문화적으로도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 중에도 우리보다 좀 나은 게 있을 수 있지라면서 자신감 있게 다가가고 예. 또 한편으로 우리의 자신감 있는 콘텐츠나 또 이런 것들을 내보이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과 지금 한국과 일본이 결국 대등한 위치가 된다. 그래서 관계가 좀 수평적으로 원활하게 되려면 서로 상처와 좀 어두운 구석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세대들이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됐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역사, 잘못, 그리고 그것의 반복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도 계속 환기하는 예.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이렇게 자신감이 이렇게 뭐랄까 뿜뿜 네, 자신감이 그렇습니다. 넘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 K컬처라고 불리는 이게 한류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젊은 층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계적 수준에 있는 우리 K컬처를 일본인들, 일본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국 음악도 좋아할까? 食べたいです。そういうのはあまりないんですけど、食べたいなって。大好きです。日本人にはないぐらい実力があると思います。韓国ドラマとかもやっぱ好きですね。演技も上手だし、ストーリーとかクオリティもいいと思います。今日は買い物、コスメ。韓国コスメ好きですか？ K-POP アイドルとか雑貨とか結構買えてます。一体何がしたいとか、なんかどんな分野に関心を持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BTS に会いたい。やっぱりダンスとかがすごくかっこいいですよね。日本よりもなんか完成されてるみたいな。日本は成長していく過程を楽しんでる感じがするんですけど、もう最初からもう完璧を見せられてる感じがすごいします。韓国の何か好きなものとかありますか？ドラマですかね。食べ物大好き。本当、蜂蜜のやつが大好きなんですけど、それ以外にもやっぱりトッポクとか、なんだっけ、チャプチェ。
実は日本と韓国の関係はコロナ前2019年は非常によくなかったんですが今は大統領が変わり首相がお互い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深めて経済の分野でもそれが非常に好影響を及ぼして観光の流れも再開すると地方の航空会社が韓国民を増やすと예, 들으신 것처럼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 한국 문화, 한국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이제 적대감 이런 거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명동이라든지 이런 서울 주요 관광지에 가면 항상 일본의 이제 젊은 관광객들이 좀 눈에 띄고 우리 역시 엔저 현상 때문에 더 그랬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김윤식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젊은 층일수록 서로 한일 양쪽에 서로의 문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적 거리감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장벽 이런 건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죠? 찾아보기가 어렵죠. 사실 우리가 네. 뭐 아시아 중에서도 동아시아 지역만 보면은 문화적으로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한국하고 일본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변수들 때문에 서로에 대한 호감, 특히 문화 콘텐츠를 물밑에서 즐기고 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제 정치적 변수가 약간 좀 제한이 풀어지니까 예. 결과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서로 이제 호감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되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채롭고 특히 마니아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굉장히 호감을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굉장히 세계와 호흡하는 트렌디한 문화 컬처들이 많고 예. 실험과 시도의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간다라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자기 장점과 단점들을 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변수만 예. 없다고 그러면 이런 관계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 사실 문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더 일찍 서양 문화를 접했고 그리고 서양 문화에 더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 문화, 한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한류 문화가 어느 정도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일본의 청년들이 우리 문화를 즐기고 우리 명동 거리로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상당히 최근에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본 청년들의 그런 일본에서의 예. 그 양상들을 보면, 과거에 일본인들이 표출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아주 과감하고 꺼리낌 없이 그렇게 그 호감도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국말을 듣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 과거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못 들은 척하거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그 시각이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 뭐 한국말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어를 따라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그 적극적으로 그 호감도를 표시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런 양상들은 과거의 일본인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양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양 교수님, 사실 이제 역사적 문제 때문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그냥 뿌리 깊은 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노출이 됐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런 걸 좀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런 것도 이 한류의 바람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좋아하게 되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건가요? 뭐 이제 가시적으로는 그렇죠. 이제는 예. 뭐 정부 간 관계에서 갈등 요인이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굳이 일본을 미워할 이유가 조금 좀 줄어들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혐한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는 이미 조성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양국 간의 어떤 갈등을 완화시키는 과정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계 재계 또 시민 사회가 상당히 나름대로 그 예.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양국 간의 관계하고 갈등 상황이라든지 하고 문화 교류하고는 아주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11년 같은 경우에도 한일 관계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가 피크였어요. 뭐 카라라든지 빅뱅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굉장히 예. 좋았었고 한류 붐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무려 한일 간의 최대 인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850만 명이 왔어요. 2018년에는. 예. 그때 가장 안 좋았던 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양국 간의 갈등 상황에 좌지우지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양국 간의 시민사회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된 겁니다. 인프라가 예. 완전히 구축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세대들 그렇습니다. 지금 세대 20대면 2004년이 연사마 붐이 일어났던 겨울연가가 시작됐던 그 붐이거든요. 예. 2004년 4월 달입니다. 그럼 벌써 한 이제 네 달 지나면 벌써 2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머니 세대들이 그 감동을 받았던 그런 어떤 그 순정에 대한 그런 그 감동, 공감 이런 것들이 보고 자란 세대들이 지금 20대 애들이거든요. 아, 벌써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예. 이미 2대째, 3대째로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구축이 됐고 최근 들어와서는 4차 한류붐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면 사랑의 불시착, 일본의 40대, 50대 남성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20대 또는 40대, 50대 여성뿐만 아니라 이미 남성까지 한류 문화에 상당히 이제 그 안에 들어온,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대단히 큰 그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등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면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레질리언스, 예. 그 회복력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갈등에 구애받지 않고 양국 간의 완전한 인적물적 교류로 말하자면 공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는 빨리 형성이 되겠죠. 그건 상당히 큰 발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에 열광하는, K 한류에 열광하는 일본의 20대 젊은 청년들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초반에 그 겨울연가 배용준 씨의 네. 열광했던 그걸 이제 보고 자란 그 세대군요. 그들은 왜 그 문화, 그 드라마에 그렇게 열광을 했을까요? 그 배우에? 사실 이제 겨울연가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서 히트를 하게 되면서 예. 약간 좀 좋으면서도 약간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팬층이 주로 중장년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비유하자면 예. 일본에서의 한류는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중장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 세대가 좋아하지 예. 젊은 층은 관심이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면서 기쁘기도 하는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인 어떤 관계에 상관없이 K-POP이 예.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뭐 보아 이후에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같은 그런 K-POP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했고 거기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니까 아 이제 예. 미래가 있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나왔는데 뭐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일본의 기성세대냐 새로운 세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년 세대라 하더라도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전반적으로 확산 효과가 있다. 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세대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예. 한국의 콘텐츠, 한국의 K컬처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 번져나갈 것이다 라는 관점이 제일 중요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일방이 다른 일방한테 주기만 하거나 아니면 배우기만 하거나 뭔가 받기만 하거나 이래서는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젊은 층까지 호응해 오면서 우리 문화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럼 우리 문화는 어떤가? 일본의 문화는 우리 한국 문화에 절대 침입이 불가능한가? 아니면 우리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연스럽게 일본의 문화, 어떤 컨텐츠, 어떤 포맷, 어떤 드라마 포맷이든 뭐 예능 포맷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 우리 문화 속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 네, 그렇죠. 예. 올해 초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뭐 슬램덩크 같은 그런 그 영화. 네네, 예. 그거는 한국 관객 수 누적 관객 수만 보더라도 479만 정도를 이제 넘고 있고 예. 또 그 이제 많은 팝업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그 현장에서 일본의 그 현지에서 직접 슬램덩크를 봐야겠다고 하는 예. 젊은 층들이 나타나면서 일본을 계속 이제 재방문하면서 재관람을 하는 예. 그런 현상들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일본의 저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 원작이죠. 원작 만화가 한국에서 영화로 이제 상영이 될 때 이렇게까지 호응이 있을 거라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어요. 그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사실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서로 뭐 공감대도 같이 예. 동양적인 그런 공감대라든지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지만 일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을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발견하지 못한 나에게서 없는
없는데 상대에게는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예. 또 이제 그 뭐 서로 미묘하게 이제 닮아 있는 닮아 있지만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을 하면서 아마도 그런 것에서 호기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예. 보니까 좀 더 알고 싶어하고 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는 그런 그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내 세 분의 전문가 얘기를 통해서 한일 문화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일본 쪽 전문가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日韓関係は政治的な融和若いだけではなくておそらく経済の分野ではもっと裾野が広くこれは世代別に違うと思うんですけども 10代 20代 若い世代、特にデジタルに非常にもう生まれた時からデジタル機器が周りにあると、そういう人たちにとっては K-POP の音楽というのはもうあるのが当たり前だと、そういう意味ではその文化的な交流が非常に深まっているというのはここコロナ後において特に顕著だと思いますね。韓国の音楽の感性がいいと思うと 感情的な 政治的な対立から出てくる感情的対立を超えていくので、やっぱり文化的交流はですね、政治的な対立を上回るようなプラスの効果が見込めるんじゃないかと。今そういう意味では非常にその冬の時代だったところから、だんだん雪解け春になってくるので、これをもうちょっと盛り上げていくことは可能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ね。 예、日本전문가의얘기는 문화적 교류가 깊어지면은 정치적 외교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막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장기적으로는 보기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역사 용토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난 20년간 한류붐 또는 일본 문화의 한국 내 확산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되었거든요. 예. 지금 한류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 상영된 뭐 스즈메 문단속이라든지 500만 넘었어요. 그 영화들이, 일본 예. 애니메가 국내에서 엄청난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 10월 말까지 550만 갔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인 한국 방문은 180만이에요. 예. 약 3대 1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 내에서 여전히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 되고 예. 또 일본인들 한국에 오게 되면 굉장히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화 교류라는 것이 정치 경제적인 어떤 갈등 상황을 완화시키는 완충제로서 활력하고 또 거기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역사 용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단기적으로는 역시 한일 관계는 그 변곡점이 많다. 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 입장이 다른 것은 일본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율이 한 6할 정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걸 전제로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정치 경제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예. 문화 교류, 인적 교류가 가장 중심, 핵심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는 그 점이 맞는 거죠. 충분히 문화가 예. 이미 정치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건 바람직한 겁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한일 관계의 어떤 긴장도를 좀 떨어뜨리고 뭐 어떤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 MBN도 이제 현역광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트로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일 국가 대표 이제 트로트 가수들이 이제 경연한 걸로 결국은 나갈 텐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구만호 우리 연구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れはやっぱり日本人にはない発想で非常に面白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 今の10代20代っていうのは自分がファンになると他人に押すんですね。推しの文化というのがあって、強いリコメンデーションすると、そういう人たちがその顧客層にたくさんいて、で SNS を通じて仲間を巻き込んでいくと、そういう意味では韓国のオーディション番組っていうのが日本でも大ヒットする素地っていうのは非常に強くあると思いますね。 어떻게 보세요? 이 오디션 형식을 통해서 선발된 각국, 양국의 이 대표 트로트 가수들이 만나가지고 또 경연을 벌인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센세이셔널한 문화적 돌풍, 충격을 네. 가져올 것인가? 사실 이제 트로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좀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요.
트로트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일제 강점기부터 예. 1950년대, 70, 80년대, 90년대 지금 2000년대 이르기까지 예.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이제 트로트를 가지고 우리 가락을 결합해서 만들었던 곡을 사실 일본에 가져가서 고가마사오가 이제 엔카 계열로 만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롯을 이제 제대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엔카의 원조는 한국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카가 과연 우리에게 온 거냐라는 생각 때문에 일본 젊은층들 사이에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 트롯은 시대에 맞아서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트롯 노래하고 지금 2024년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롯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케이팝을 수용한 그런 트로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젊은 세대나 어떤 팝의 흐름에 맞는 트로트를 잘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융복합시키면 훨씬 예. 일본 젊은 층들에도 저는 어필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이렇게 지났고 내년에는 또 이 현역 가왕 한일 트로트 대결을 시작으로 또 새로운 한일 문화 교류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전문가께도 새해 어떤 한일 교류의 어떤 변화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짧게 한 30초씩 좀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 교수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이런 문화 교류를 하면서도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만 예. 상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잘 알아야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오해도 갈등도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뭐 그들의 문화를 잠깐 접한다던가 또 일본을 몇 번 방문한다던가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기회를 충분히 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양 교수님도 좀 짧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내년이면 한일 문화 교류 이 겨울연가 20주년을 맞이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가 전국간 관계는 좋아졌는데 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내년이야말로 한일 간의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인센티브 또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트로트 대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새로운 한일 관계의 어떤 가교로서 어떤 상징성을 만들어가면 예.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